죄송해요, 어머니. 저 영희 동생으로 못 받아들여요. 영희 못 있겠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영희를 동생으로 못 받아들이겠다니,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영희, 제가... 안 돼!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. 그러니까 안 돼, 그건. 말하지 마. 너는 내 아들이고 영희는 내 딸이야. 네가 내 아들인 이상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그럼 저와 모자 관계를 끊으시겠어요?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서 안 된다면서요? 남주와 친자 관계를 끊지 말고 차라리 저와 친자 관계를 끊으시죠. 너 지금 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? 말이 안 되죠.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남매 관계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어머니, 영일 우리 호적에 올리지 말아주세요. 제발이요, 어머니. 어디 아프냐? 아니에요. 아휴, 마음도 캄캄하고 집도 칙칙한 게 너무나 모든 게 다 무겁구나. 예, 겨울도 가고 봄도 오는데 저 우리도 분위기 좀 화사하게 바꿔보자. 저 커튼도 침구도 좀 바꿔봐. 그리고 꽃도 좀 꽂아보고. 이런 건 내가 안 시켜도 네가 잘 알아서 했잖아. 아무리 아범 없는 집이라도 너 요즘 너무 집안일에 소홀한 거 아니냐? 죄송해요, 어머니. 그래서 할 거야? 아줌마한테 부탁해놓을게요. 아니, 이게 아줌마 집이니? 왜 모든 걸 아줌마한테 맡겨? 그런 건 네가 할 수 있잖아. 아이고. 왜? 이 집에서 살기 싫으냐? 나가서 너 혼자 편안하게 살고 싶어? 애미야. 그래요, 어머니. 솔직히 저 이 집 나가고 싶어요. 제발 이 집 나가 숨 한번 크게 쉬고 살고 싶어요. 네. 법무법인 화성인데요. 재판 날짜가 잡혀서 연락드렸습니다. 3월 15일 오후 2시입니다. 그날은 법정에 출두하셔야 하니까 시간 비우시기 바랍니다. 여보세요? 여기서 뭐 하는 거니?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네요.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. 너 지금... 내 전화 네가 받은 거니? 결국 재판을 하시게요. 그럼 아닐 줄 알았어? 연고 끝났으면 나가봐. 왜 그러고 있어? 저...
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죠? 네 마음대로 생각해. 후회 안 하시죠? 정말 후회 안 하시죠? 후회는 늘 하게 되지. 다만 내가 하고자 한 대로 움직일 뿐이다. 그럼 저도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면 되겠네요? 그러죠. 그렇게 하겠어요. 너도 동의한 거지? 뭐가? 날 내쫓기 위한 재판 말이야.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. 그럼 어떻게 할 건데? 3월 15일이래 재판 날짜가. 그날 기자를 부를 거야. 뭐? 모든 사실을 터트리면 그야말로 특종 중에 특종 아니겠니? 너 미쳤어?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안 미치겠어?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? 남주야, 제발 이러지 마.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불행해져. 우리 모두? 웃기지 마. 나만 불행해지는 거야. 그런데도 나더러 가만히 있으라고? 그래도 그건 안 돼.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안 되는데? 다 같이 살던가, 다 같이 죽어야지. 왜 나만 죽으래? 그래, 네 마음도 알아. 하지만 남주야, 그건 절대 안 될 말이야. 나 절대 혼자 죽지 않아. 분하고 억울해서라도 절대 혼자 죽지 않아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? 재판만 안 하면 되는 거야? 네가 네 엄마를 막을 수 있어? 사정해 볼게. 부탁드려 볼게.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. 네 가족을 생각해야지. 우리 가족은 또 어떻고. 네 말대로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거야. 우리 모두 다 파멸이라고. 그러니까 남주야, 제발. 만약 네가 네 엄마를 막지 못한다면 어쩔 거니? 그건... 그럼 난 내 뜻대로 한다. 네 엄마가 27년 전에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,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무슨 짓을 하려는지 기자들 불러놓고 다 말할 거야. 명심해. 엄마와 네 가족의 운명은 너 하기에 달렸어. 엄만 젊었을 때 어땠어? 응? 젊었을 때 엄만 어떤 사람이었냐고. 갑자기 애미 젊었을 때는 왜? 그냥 궁금해서. 왜 그래? 영희야, 나 일해야 되니까 엄마 너서 집에 가봐.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? 잘못은 어른들이 내놓고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. 영희야,